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던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활용할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무르익은 만큼 사후 활용 방안에 지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녹아들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던 여수세계박람회장. 박람회 당시 사람들로 북적였던 중앙통로는 엑스포역을 이용하는 승객만 드문드문 다니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정신을 담아 드넓은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원하는 목소리부터 여기 크루저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쇼핑센터 같은 것도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객지 사람들 말고도 여기서 시민들이 가서 그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오락실도 좀 들어오면 좋겠더라고.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가며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우리 여수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힐링도 하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또 놀이시설도 좀 이용하고. 세부적인 방향은 다르지만 지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계적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에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관광으로 인한 여수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중심축이 박람회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를 지칭할 수 있는 그 호국의 역사와 우리 여수하고 이 지역의 관광 볼거리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여수 랜드마크를 그 박람회장에 유치하면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만큼 개발 계획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론도 한 번씩 들어보고 시민들이나 상가에 일단 1차적인 협조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여수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지역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10년간 이어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만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여러 부침을 겪었던 박람회장이 여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